네. 뉴욕 하면 형님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뉴욕, 나도 뉴욕 몇 번 많이 가봤는데 이거 아! 자유여신상 맞습니다. 예. 우리가 자유여신상 색깔 딱 생각하면 어떤 색이에요? 푸른색. 푸른색이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진 연도가 1886년이라고 하는데요. 알아요, 알아요. 그때 자유여신상 공개됐을 때 반짝이는 갈색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색깔이 아니었다고? 아니었다는 거죠. 와, 대박 사건. 네, 지금의 색깔은 1906년쯤부터 만들어진 색깔이라고 해요. 와, 신기하네. 페인트로 칠한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페인트 칠한 게 아니고 네, 자연적인 네, 네. 산화 한원 때문에? 맞아요. 산화 한원 때문에 바뀐 와. 건데요. 130년 정도가 지나면서 부리가 산화된 거. 이쁘게 산화됐다. 네, 예쁘게 산화됐죠. 색깔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식이에요, 부식. 예. 구리가 전자를 산소에 공급을 하면서 산소를 하나 머금게 돼요. 네. 그러면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구리가. 이렇게 되면 산화 구리가 되겠죠? 네. 이 산화 구리는 푸른 녹을 만든다고 해요. 푸른 녹. 우리가 왜 철이 산화가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구리는 푸른색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청동이라 그래요. 청동 거울, 청동 검. 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보물들 색깔 보셨죠? 아, 예, 봤어요. 네. 그 청동이 원래는 동이었던 거예요. 구리 동. 아무튼 뭐 푸른 녹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고 진화한 결과물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또 알게 됐습니다. 네. 네.